자,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 보느라 수고했습니다. 자, 국어는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쉬웠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왜 쉬웠다라고 말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지금 시험을 잘못 봤다면 좀더 기본을 중시해야 되는 공부로 방향을 전환해야 될것 같습니다. 무조건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쉬웠는데도 아직 내가 점수가 안 나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자, 쉬웠던 이유. 첫 번째를 보면, 화법과 작문이 많이 쉬워졌습니다. 화법과 작문에서 우리가 4번부터 7번으로 기존에 결합되어 나와서 조금 복잡했던 부분들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사라지고, 평이한 내용들, 그리고 여러 명이 대화 나오더라도 각각의 대화들의 그 사람들의 내용을 비교한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읽으면서 바로바로 풀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쉬운, 그래서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영역이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문법을 보면 문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문법적인 사례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11번, 12번처럼 주어진 조건을 명확하게 독해를 하고 그것들의 문법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번, 12번 문제는 좋았고 변화가 없지만 그래서 단순히 문법 암기가 아니라 독해로서 문법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풀수 있다라는 걸 인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평이했습니다. 자, 문학을 보면 문학이 굉장히 쉬운 거는 뭐냐면요. 융합형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융합형이 전혀 나오지 않고 쉽게 내기 위해서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두 편을 주면서 무려 다섯 문제나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문을 보면 산문도 융합이 당연히 없는데 세 문제로 지문이 길지 모르겠지만 세 문제로 빠르게 풀수 있도록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현대시 역시도 두 편을 주면서 문제를 네 문제 정도로 주면서 좀더 쉽게 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EBS에 있는 작품들이 출제가 되었지만 EBS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연계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절대 문제를 풀수 없고, 융합이 없는 상태에서 장르가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현대시 네 개로 압축이 되면서 지문 수는 줄고 길이도 줄고 문제는 한 세트에 많이 넣는 바람에 시간을 팍 줄일 수 있었고, 그리고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고나 한자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이했기 때문에 문학은 약 15분 이내에 충분히 풀고도 남을 문제였고요. 자, 우리 마지막에 독서 영역, 비문학 영역은요. 지문이 굉장히 짧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폭 지문이 짧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 확보가 충분히 될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 지문 확보를 통해서 내가 편안하게 지문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복잡한 내용, 그리고 정보가 많은 것,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를 시간 내에 풀지 못했다면 나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독해력이라는 거예요. 화작은 쉬워서 빨리 읽었어야 되는 거고, 문법도 11번, 12번 독해를 했어야 되고, 문학에서도 보기나 선택지 독해만 되면 15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거였고, 그러면 문학도 지문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 까다로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편안히 풀고도 남을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쉬운 거는 이 9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수능 평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3년 전의 형태로 돌아왔어요. 지금 문학에 융합이 없다라는 거, 화작의 결합이 없어졌다라는 거, 비문학의 지문이 짧아졌다는 거로. 그러면 굉장히 쉬워진 형태인데 이것을 풀지 못한다는 건 철저하게 글을 혼자서 읽어가는 힘이 없다라는 거. 그걸 명심하시고, 이제의 공부 방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문학, 연계, 정리, 자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보기랑 선택지만 보고도 빠르게 풀수 있는 힘을 키워내야 되고, 문법도 단순한 암기, 정리가 아니라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내가 읽어낼 수 있는 응용력을 키워야 될 것이고,
독해. 독서는 제일 중요하니까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요 짧은 지문을 빠르게 읽어나갈 수 있는 거. 우리가 비문학, 독서가 조금 어렵다는 걸 느꼈다면 제가 누누이 말했던 그 지문의 내용과 선택지의 문장이 달라지고 변형되어 나옴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보기 내용 너무 쉬웠습니다. 해설강의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이렇게 독서도 이제 선택지가 달라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제 9월 이후에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의 방향성이 잡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9월, 자, 우리 평가하기에는 제가 볼 땐 적절한 시험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 지금 이 6월과 9월을 평가했을 때 너무 급격하게 쉬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를 잘 조절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찾고 딱 하나 공부 방법, 국어는 여러분이 혼자 풀 수 있는 힘, 읽어낼 수 있는 힘, 속도력, 이게 전부니까 기존에 하던 공부 방식 다 버리고 그것을 키우기 위한 노력, 논리력을, 독해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